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니까 와, 시간이 김밥. 돼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제 그리고 드시고 아, 더 드셔요. 네. 어서. 지금 여기 앉으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여기서 찍으시면 되지. 이런 거 안 찍으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네, 오늘 라떼를 탔는데. 네. 카루 라떼가 약간 좀 그 커피 맛이 약하더라고요. 네. 네. 민그지 해요. 진짜 언제 이렇게 말았어요? 아침에 아, 새벽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보통 4시에 일어나요. 항상 4시에 일어나세요. 그 뱅크 씨가 코로나 때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바깥에 못 나가니까 마스크. 아 마스크도 그렇고 집에 이제 화장실에 생지를 그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근데 집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이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끌적거려야 돼요. 그렇죠. 나가서 못 하니까 자기 집에 이제 화장실에 생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잖아요. 뭐 바깥에 그린 거야 지 맘대로인데 자기 집은 이제 뭐 그림으로 장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 보고 재택근무는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뱅크 씨는 솔직히 다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네. 형태라 나머지 벽에다가 하지.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아무것도 그릴 일이 없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화가는 피에르 보나르라 그래가지고 평생을 재택근무한 사람이에요. 주제가 그러면 집 안에만 있겠죠. 보나르. 보나르. 그걸 본 것 같기도 한데. 보나르. 그림은 또 생소하네요. 아, 그래요. 보나르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들보들하고 시적이고 감성적이에요. 좀 화려한 색깔을 써요. 네, 화려한 색깔을 써요. 밝고. 얼굴은 완전히 샌님 같이. 샌님 맞아요. 네. 얼굴 진짜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쵸. 왜냐면 이 사람이 법 파학을 공부하고 변호사였거든요. 샌님 맞죠? 네, 네. 고갱처럼 막 이렇게 막, 아니면 고은처럼 이렇게 막 성격파 그런 남성은 일단은 아니에요. 네. 완전 샌님처럼 얌전하게 먹고나 생겼잖아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1867년. 게다가 또 프랑스 사람입니다. 네, 프랑스. 전혀 프랑스적이지 않은데. 머리색 하면 독일 건데. 내지는 뭐. 네, 독일에는 이제 철학적인 사람이 그런 느낌이나. 반듯하고 막 딱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보들보들보들한 성향에. 일단은, 피에르 보나르라는 사람은,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세기가 따져보면은 약간 후기 인상파들이 활동했던 고시기 있거든요. 파리 내에서는 좀 옛날 맞죠? 네, 옛날이죠. 네, 네, 네. 이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대전 일어날 좀 이제 청년기를 맞고 이 2차 대전 끝나고 1947년에 80세가 돼서야 죽으니까 1, 2차는 다 끝나고 이제 전쟁을 다 치렀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전쟁 통해 서양 미술사는 완전 180도 다른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추상 표현지, 유럽에서는 앵프로멜부터 시작해가 그 전에 살짝 뭐 미리 대두가 되죠.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뭐 추상 초현실주의 막 갑자기 한꺼번에 확 대두가 돼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다이즘도 마찬가지고. 정말 충격을 많이 줬었어요. 충격적이어서 예술도 막 이 우죽순으로 막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평생을 이런 그림을 그려요. 꾸준하게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걸 앙티미즘이라 그래요. 오늘은 앙티미즘에 대해서. 앙티미즘? 네. 영어로는 in이죠. in. 네. 프랑스어로 앙티미즘. 네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에 더군다나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실내나 아니면 정원까지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늘 소재가 그런 것들만 시적이고 정감 있고 아름답고 소소하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의 뭐 네, 일상에 대해 네, 그래서 소재 자체가 뭐 인위적으로 꾸미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소재들로 나가고 편안하죠 일단. 네.
그러면 뭐 꽃이나 정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고양이, 개, 반려동물들 또는 아기들, 여인들 서로 모여갖고 차를 마신다거나 아이들이 논다거나 또는 정원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주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편안한 해서. 그림 네, 아주 편안한 그림 따뜻하고 네.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런 식탁이네. 네, 대표적으로 뭐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아주 일상의 소소한 것들. 네. 근데 이제 보나르는 특히나 안에 누드를 많이 그려요. 특징적인 게. 하긴 뭐 눈에 뮤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근데 그 흐릿흐릿하게 그리는 거는 누드가 꼭 그 물에 막 뭐에 쌓여 있는 거야. 이 욕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형태는 그렇게 막 선명하게 그리려고 하진 않아요. 보나르의 그림 특징이 그냥 느낌만 네 느낌만 있고 이제 빛이나 색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분위기 이런 거에 그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867년에 파리 근교의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군 관련된 아주 높은 공무원 관료였다. 군장사. 네, 그 정도 됐으니까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어요. 유럽 쪽이나 어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쪽으로 많이 몰아는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사실 보나르가 뭐 뭘 하고 싶다 얘기하기 전에 본인은 법조계로 가갖고 변호사가 되라는 거 이게 좀 밀어붙여가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 해가 했는데 보통은 왜 참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도전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이래 살지 뭐. 그리고 또 집이나 명예 뭐 이런 부호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따라올 텐데 보나르도 생긴 건 이래도 대단한 남자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네, 강단은 있었네. 네. 변호사 하면서 처음에는 취미로 이제 주말에 그림을 그리러 다녔었어요. 근데 다 단호하게 끊고 새로 에콜드 보자리에 들어가고 아카데미 줄리앙에 들어가게 돼요. 아, 다시 미술을 공부를 하게 돼요. 아카데미 줄리앙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와 비슷한 류의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르지에, 모르스 디니, 비아르라는 이런 친구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뭐 낯선 이름이긴 한데 왜 언급을 해드리냐면 또 유럽 내에서의 나비파라는 이 파가 중요하게 돼요. 입장이 있는데 이 나비파를 또 언급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 아카데미 주리앙에서 거기서 이제 나비파를 만들어요. 이 몇 명의 멤버들이 많이 만든 사람끼리 그 중에 이제 보나르도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뭔데? 나비파는 히브리어로 예언자예요. 예언자. 네. 얘들끼리 이제 비밀 결성을 한 거예요. 활동은 1890년도에서 900년도까지 짧게 활동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했거든요. 아까 1, 2차 대전에 막 각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파들을 한테 다 영향을 준 파예요. 저들끼리 비밀스럽게 만났는데 약간의 좀 상류층에 부유층에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저들끼리 활동했는데 마지막에 막 뿔뿔이 갈라질 즈음에 이제 막 밝혀진 이 모임이었거든요. 네. 비밀 결성대회였던 거예요. 나름. 왜 예언자로 했냐? 그 성경 내용에 보면 이 예언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보응을 가져오겠다는 어떤 예언을 한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찍 그 영국에서 대대되었던 산업혁명이라든지 프랑스나 유럽 내에 있었던 과학의 발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성이 좀 약간 소멸된 이 현상에서 내가 인간성을 추구하는 즉 종교적인 가치로 성찰을 해가 그걸 포함시킨 그림들로 해서 우리 좀 한번 예술 활동을 해보자 결정이 된 거예요. 뭐 비밀 할 것도 없네요. 없는데 저들끼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웠어요. 모여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무슨 뭐 전복을 우리 보통 하면은 막 정치적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게 비밀 조직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또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만 네. 이들은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활동 내에서는 거의 뭐 종교적인 거. 비밀로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오픈해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그림 그렸고 내용은 거의 종교적인 내용도 많았었고 그 중에서 활동하다가 이 보나르랑 비아르가 살짝 액티비즘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가정 내에서 있는 것들을 하고 표현도
밝고 화려한 색깔들, 장식적으로 가요. 왜냐면 벽지라든지 여성들이 옷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리려고 하면 다 장식적이고 네. 그런 거죠. 아, 나비파의 그 교주는 누구였냐면 고갱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고갱이. 아, 자연을 벗어나는 거. 네, 고갱은 사실 이 그림을 그려도 그 전에 뭐 사실주의 인상파에서 가지고 온 어떤 자연의 사실적인 것보다는 이 약간 효율주의적인 경향이 그렇죠. 많았어요. 색감도 더 강렬하고. 그런 거를 이어받았던 네. 파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분할의 그림 속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색깔들이 많이 나오고. 그림 극화 보니까 고갱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영향을 네. 강력하게 받았어요. 네. 나비파는 뭐 서로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안 하고 그렇지만 분할은 끊임없이 이 앙티미즘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그림을 그려요. 요 나비파 결성할 때쯤 이제 조금 죽은데 나이가 26살 때쯤 아내를 만나게 돼요. 누드를 약 평생 400여 점을 그리는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가 누드 모델로서 만났어요? 모델을 모델감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면 아내가 되고 나서 누드 모델로 삼았나 아니면 뭐가 문제였어요? 만나면서 사귀면서부터도 그렸을 거고 왜냐면 그죠? 무지였거든요. 이제 첫 번반에 반했던 여성인 거예요. 네. 이름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여성이 이름도 속이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다 비밀로 했었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여성이었어요. 그 보나 처음에 만났을 때 보나라한테 얘기한 이름은 마르트 디 메다니 그래가지고 드디 이렇게 쓴 이름 중간에 쓴 프랑스 사람들 이름은 다 귀족이나 그렇죠. 약간 좀 상류층 사람들 네, 이름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여성의 출신은 사실 귀족은 아니에요. 아 근데 이 귀족적으로? 네네. 어쩌면 하층민일 수도 있죠. 네. 장례식장에 쓰이는 네. 꽃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이고 뭐 길게는 안 밝혀졌지만 가정도 그렇게 뭐 부유한 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보나르가 첫 번에 반한 거예요. 생김새는 굉장히 작고 왜소하고 여성다운 그런 생김새였다고 하네요. 첫 번에 반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이름이 마리아 브레쟁이었는데 이것도 마리아 브레쟁? 브레쟁. 예, 브레쟁인데 이 이름도 사실은 동거를 32년 동안 하다가 그래 알았어요? 50 몇 살 됐죠? 6살쯤 됐는가 네. 혼인 신고할 때 이제 본명을 알게 된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성이 비밀스러워. 아, 그러니까 보나르한테만 이제 비밀로 했다는 건가? 뭐 일단 굉장히 신비스러운 모모한테 다 했겠죠. 신비스러운 여성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이 보나르를 만날 때부터 약간 신경 쇠약, 편집증,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나르도 그 병론적인 걸 다 알면서도 받아주고 수용했던 거고 병상을 이 여성한테 맞춰주면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보나르가 앙티미춤으로 활동하면서 거의 집안에서만 그림을 그린데도 불구하고 외부인 누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까지 있었구나. 의부증도 그럴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 안에는 알죠. 이 사교 생각이 굉장히 이게 발휘가 되잖아요. 이 귀족층 계층은 진짜 그야말로 사교를 이루어지는데 네. 이 마르트는 외부에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나가면 되는데 남편이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고 아무리 앙티미즘이라도 예술가 네.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대외적인 거. 물론 뭐 이 보나르도 굉장히 말수가 없고 침착하고 그 그림 외에는 잘 얘기 안 하는 남자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상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강아지 산책시켜 준다는 네. 그걸로 해서 핑계를 대고 외출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굉장히 아내한테 맞춰주면서 살았던 착한 남자예요. 착해 보인다. 진짜 착.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 서양 미술사에 예술가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 그래. 전부 다 반쟁이 나가 완전히 말도 못하죠 말도 네. 그 중에 지맘대로 살아가는데 네. 제일 착하게 살았는 거. 그 중에 이제 겨우 이제 자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라를 이제 온니 사랑하면서 네. 빌라의 주제로 이제 꽃다발 그려가면서 사랑을 뭐 주제로 그려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샤갈보다 더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넘버원이구나. 넘버원이죠. 와, 그건 못 맞춰줘요 솔직히. 그쵸. 그 샤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벨라가 이 샤갈의 활동을 내조를 한 형태죠. 그렇지. 네. 근데 단지 샤갈은 벨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림을 이제 소재가 된 것뿐인데 이 보나르는 다 맞춰주고 그러면서 또 평생을 이 여성이 누드를 그리는데 욕심이 넘어도 네. 아가씨처럼 그려줘요. 이 그림을 찾으니까 제가 여기 이제 없어가지고 네. 제목이 뭐냐면은 햇빛을 받고 있는 누드거든요. 창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햇빛에 네. 막 이제 목욕을 끝나고 향수를 탁 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드 모두를 다 이 마르트를 처음 만나는 순수한 20대 모습을 그려줘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어딘가는 그렇죠. 몸매가 흐트러지는데 그것 또한 보나르가 물론 그렇게 본 것도 있지만 이 마르트가 자기 몸이 흐트러진 걸 용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보나르를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이게 사랑이었는지 연민이었는지 약간 좀 저도 구체적으로 대단한 남자. 네. 그리고 이게 점점 이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 폐도 안 좋아지고 요양차 이제 저기 프랑스 밑에 남프랑스 쪽으로 엑상 프로방스라든지 네. 이런 따뜻한 지방으로 요양차 많이 자주 다니기도 하나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다 집을 하나 사서 아예 거기 정착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아내를 위해서거든요. 보나르는 네. 굉장히 검소한 남자인데 딱 두 가지 자동차하고 그 따뜻한 그 현대직 시설이 되어 있는 욕실 다 아내를 위한 거죠. 아, 그러네. 뭐 자동차 외에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걸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체를 평생을.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이 마르트만 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마르트만 볼려 없잖아. 그 이제 그 왜 물론 파리 그쪽도 그렇게 계속 요즘도 그렇지만 외국은 동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동거를 거의 뭐 32년 동안 했는데 그 유산 상속을 위해서 법적 절차 때문에 정원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50줄에 든 보나르가 연인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르네 몽샤틴가 이런 여성이 있는데 네.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약혼까지도 해요. 근데 이 보나르가 착한 남자인지 네.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계약은 마르트랑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여성이 자살을 해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나르 입장은 아마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만 마르트가 내가 평생 나의 그림 뮤즈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왜 자를 수 없는 연민 같은 네.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여인을 내가 버릴 수도 없다 뭐 그런 거인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살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된 그러니까. 케이스죠. 좀 안타게 써야지 그런 저것이 그쵸. 근데 네. 또 뭐 우리 불교에 있는 시절이냐 뭐 그런지 아 그러면 선생님 요즘 뭐 그거 난입하는 불륜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워낙 착한 남자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대놓고 바람쟁이가 하면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나르 인생에도 사실은 뭐 스쳐간 여인은 있었죠. 근데 그 마르트를 배척하진 않았었죠. 끝까지 끌고 갔고 이 여성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보나르보다는 한 10년, 15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찍 죽어요. 나이가 더 어린데 불구하고 아 그거를 얘기 안 해줬네. 쭉 나가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 보나르가 26이고 이 여성이 실제 나이는 24살인데 17살이라고 속여가면서 이름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본인 신고하면서 알게 된 거였던거지. 여성은 평생을 그냥 보나르한테 비밀스러운 여성이었던거죠. 그래서 못 떠났나? 왜 있잖아요 선생님. 내 곁에 있어도 끊임없이 양파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이, 와 마르트 속셈이 실제를 알고 싶어서 계속 있어요. 어쨌든 이 보나르란 남자는 제가 이 서양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예술가 중에 그리고 그림 자체도 정말 소재가 뭐 앙티비즘적인 거라서 그런가 뭐 저 햇빛이 이 창가로
들어오면서 따뜻한 이 배치라든지 진짜 이거 특별한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집안이 집안에 있을 만한 소재들 그리고 그게 막 인상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막 스쳐 지나가고 그냥 저거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도 끄집어내와서 네, 그리거든요. 네. 인상주의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진 않다는 거죠. 네. 인상주의는 솔직히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사실적인 자연이라든지 자연에서 오는 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시 풍경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그리지만 안티뮤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빛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감성이라든지 실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재해석한 풍경. 네. 근데 막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아, 선생님 강력한 거 좋아하셔서 그래. 그냥 뭔가 약간 특징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뱅크시 이런 경우가. 네네.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성향인 거예요. 그런 네. 게 있어야지만. 그리고 막 창의적인 것도 그런 거고. 창의적인 안 강렬하지 않아도. 그게 앙티미즘의 특징이에요. 소주하고 소주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키우는 반려인 건데. 네. 아, 근데 얘 왜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자기가 재해석하는 반려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캠퍼스가 길죠. 네. 작업을 항상 어떤 틀에다가 만들어서 한 완벽하게 구성된 캠퍼스가 아니라 벽에 그냥 천 자체를 걸어놓고 작업해요. 마지막에 그걸 잘라갖고 이제 틀에다가 접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게 작업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작업하는 경향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일본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화려하거나 그리고 입체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한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인상주의 때 모네나 고흐나 이런 두루두루 이제 인상파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일본 우키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프랑스 내에서 그리는 이 화풍이랑 너무너무 이질적이고 다른 거예요. 그 우키요에가 뭐냐면은 일본 말로는 이제 허무한 삶이 더더는 삶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풍속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법은 못 파나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적인 뭐 입체적인 거 원근감 이런 거는 잘 못 나타내요. 근데 화려하고 납작한 게 뭔가 모르게는 또 이국적이고 프랑스 파리 사람들 봤을 때는 일본이 이국적으로 보이지. 네, 그런 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자기 그림에 적극 수용을 해요. 이 사람 그 별명이 자쿠나비예요. 네, 왜냐면 일본의 그 영향을 입은 그 사람들은 자포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포니즘은 영향을 입고 보나르니까 자포나르. 아. 이름도 잘 지어내죠? 근데 보나르의 별명은 자포나르였어요. 아, 자포나르. 예, 네, 그거 보나르 자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파리 내에서 그 당시 교회 작가가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우타마로라는 사람하고 히로시게라는 사람들이 유명했나봐요. 전시를 했는데 혹하게 빠져나갈 정도로 와 하고 감탄하고 자기 그림에 적극 수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식적인 것도 사실 영향을 입었던 거죠. 그리고 구도 아까 네. 보여드렸던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병풍처럼 길어요. 아. 보통 서양화 캔버스는 길게 하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는 네. F나 M 사이즈처럼 풍경하기 좋고 인물하기 좋은 사이즈들이지 병풍처럼 길게 하진 않아요. 그 영향이 이제 일본에서 왔다는 거죠. 이 보나르한테 언급하는 거는, 언급해야 되는 거는 앙티미즘, 나비파, 자포니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처음에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일어나기 그 중간 정도까지는 보나르 그림이 파리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잘 팔리기도 하고 부도 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이제 보나르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후죽순 다른 파들이 막 그때는 현대였겠죠. 현대의 그 막 작품들이 막 나오니까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인기가 떨어지고 자동으로 이제 이 없어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누드도 사실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현대 시설이 된 욕실인데 네. 이 욕실 사실은 하얗대요. 전부 다 욕조도 하얗고 전부 다 하얗네. 자기 생각으로 만들었대요. 예, 예.
그렇고 그 현대식 시설을 한 욕조는 아무나 있지를 못해요. 네. 그 시절 때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앱만큼 살아야지만 있는 그런 시설인데 보나르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요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양동이에다가 네. 이제 물을 데워가 넣어가지고 목욕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보나르의 배려로 아내가 결벽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한 후에 이제 목 좀 물을 담가 있다거나 종이 씻고 또 씻고 또 씻었던 거죠. 심각했네. 네, 그래서 누드 작품들 굉장히 많이 뭐 닦거나 뭐 아니면 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래 목욕하는 걸 많이 봤겠네. 평생을 보는 그러니까 거죠. 목욕하는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누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 안에 누드 작품이 그나마 400여 점 정확하게 380몇 점이라 모르는데 거의 뭐 400여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나르는 이제 안에 마르트의 누드 작품이 이제 비표적인 작품들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햇빛이 묻히는 누드인데 네. 네. 요게 이제 요 색감이 좀 안 좋아요. 실제로는 엄청 화려하거든요. 보나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렇게 살기도 솔직히 힘이 드거든요. 힘들죠. 네.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내를 맞춰준 삶이죠. 보통 사람 그렇게 못 산다. 네.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앙티미즘의 보나르, 피에르 보나르에 대해서.